오늘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또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좀 반등이 좀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일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은 지금 모면이 된 상황이죠.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생각했었던 0.50보다 더 높은 0.75BP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도랠리, 뭐 안도랠리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 가장 놀림이 강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오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본다면 기술주 그 안에서 성장주의 이제 대표적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의 오늘 강세가 이제 두드러졌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거기에 이제 또 삼성전자가 전기차 시장에도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덩달아서 뭐 삼성 SDI, 삼성 전기까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죄송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 나왔던 오전장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수가 밀렸음에도 좋았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유주 그리고 이제 누리호발사라든지 UAM 테마와 엮였었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개별 이슈도 있었겠지만 수급적으로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던 오전장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는 인상이 됐지만 역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또 기술주, 성장주의 강세에 두드러지고 있고요. 정유주와 방산주들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굉장히 많은 관문들을 좀 지나쳐 왔죠. 첫 번째는 CPI, 두 번째는 FOMC. 그러면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일정이 내일 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술주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에 뭐 적극적으로 종목들을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늘은 자율적 반등, 그냥 종목들이 자율적으로 회복하는 회복력을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대신에 만약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잘 지나가게 된다면 그동안 좀 많이 밀렸었던 이 기술주,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 쪽을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 글로벌 시장의 상승도 있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살아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지 추이도 오후장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은 1차적인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3차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2차, 3차 반등 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종목군들을 좀 과감하게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